나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었어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루에 밥을 9끼씩을 먹어. 밤에도 잠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어. 그리고 옷도 하루에 20번씩 갈아입어. 오줌도 30번씩 싸. 똥도 20번씩 싸. 왜?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이 그러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며. 하지만 난 안 그래. 난 돈이 많으니까 모든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먹어. 그래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 오늘도 술을 마시게 되겠다. 술은 아주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고. 들어가서 술을 마셔야지. 야, 너희들도 술 좀 마실래? 얼마나 술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데. 들어가야지. 이 할아버지는 날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술만 마시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배고파. I'm hungry. 배고파. 난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할머니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쌀을 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근데 여기 부자 아저씨는 날마다 고기를 구워 먹어요. 이 부자 아저씨한테 오늘은 밥 좀 얻어 먹어야 되겠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무 대답이 없네.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누구야? 아무도 없잖아. 이상하다, 누가 나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러준대.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휴, 큰일 날 뻔했어. 다시 한 번만 불러보자.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누구? 아무도 없잖아. 이상하단 말이야. 누가 날 불렀는데 이놈아 너 누구야? 이런 거지 같은 놈 아니야 이거?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 거지입니다. 거지? 저기요 제가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 달라고? 정답입니다. 야 나한테 왜 밥을 달라고 해? 배가 고프거든요. 야, 너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면 넌 죽을 줄 알아.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지 마. 밥 달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러지 마. 라이스 좀 주세요. 어? 라이스가 뭐야? 밥이요. 야, 이놈아, 너한테 왜 내가 라이스를 주고 밥을 줘야 돼? 그러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짜장면도 괜찮아요.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난 거지나 불쌍한 사람한테는 이런 한 푼 주기 싫어. 다 나를 위해서 쓸 거야. 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야, 안 돼.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빨리 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싫어. 도와주세요. 아니 이놈이 매 좀 맞아야 되겠네. 너좀내 좀 맞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부터 나한테 절대 밥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알았어. 알았어. 자식 그냥. 매 맞을 뻔했다. 그렇지만 저 아저씨 정말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인정머리가 없어. 어쩜 저렇게 돈도 많으면서 남한테 밥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라면도 안 주고. 안 되겠다.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나중에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전도 좀 하고 가야 되겠어. 오늘은 전도 좀 해야지. 주여, 내가 저 아저씨를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뭐야? 아저씨, 뭐 밥 달라고? 아니요. 뭐 라면 달라고? 아니요. 그럼 왜 왔어? 아저씨, 예수님 믿으셔요? 뭐 예수님?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아저씨,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지옥을 가? 예수님을 안 믿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이놈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야! 시끄러! 말 꺼져! 아저씨,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나중에 뜨거운 지옥에 가요. 뭐 뜨거워? 예. 지옥이 왜 뜨거워? 목욕탕이야? 아니요, 더 뜨거워요. 뭐, 사우나탕이야? 아니요, 더 뜨거워요. 찜질방이야? 아니요, 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그래.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지옥에 가면 이렇게 뜨거워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이 어디 있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천국 있죠? 어디서? 어디서? 거짓말하지마. 나 예수 안 믿어. 믿으세요. 아유, 귀찮은 녀석. 나 안 믿어. 아, 믿으세요. 아이고, 도망가자. 아유, 큰일 났어. 아저씨. 아유, 그 질긴 놈이네. 아저씨. 아유, 그 질긴 놈이네. 아저씨.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안 믿어.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 이렇게 끝끝내 예수님을 안 믿고 날마다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아, 죽는 날 거지도 죽고 그리고 또 이 부자도 같은 날 죽었어요. 아이고,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었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었어요. 배고파요.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사로야.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니라. 왜요?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왔다. 나는 거지예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집도 없는 거지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들어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 도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야. 들어봤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잘 믿었어? 거지같이 믿었어?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와, 정말이에요? 누구나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야,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천국을 가게 됐거든요. 빨리 와요. 아, 잠깐만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을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빨리 와요. 아니, 잠깐만. 어린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빨리 와요. 이리와요. 우리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 부자도 몸이 아파 죽게 되었어요.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숨이 막혀. 진장마비. 나는 마귀님이시다. 여기 왜 오셨어요? 너를 데려가려고 왔지. 어디를 데려? 에버랜드요? 아, 무슨 에버랜드야? 롯데월드요? 무슨 롯데월드야? 그럼 어디를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지옥에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네, 절대 안 가요. 안 가요. 아니, 무서워요. 아니, 안 가요. 너 좋게 말할 때 갈래? 매 맞고 갈래? 예? 아무래도 너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좋게 말할 때 갈게요. 좋아. 가자.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 이 거지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같이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 구경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믿음의 조상이거든. 근데 오늘은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오는 날이래요. 내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천국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구만. 나사로 온다. 여기 숨었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온다. 와, 천국이 아름다워요. 베리 뷰티풀. 너무 아름다워요. 와, 저기 봐요. 생명수강에 애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나 여기 좋아. 너무 좋아. 가만있어 봐. 이거 나한테 이렇게 좋은 천국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아브라함이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래. 근데 천국은 너무 좋아요. 네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온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왜 난 없어요? 오늘 내가 씌워주려고 준비하고 있지. 정말이에요? 자, 머리를 대. 정말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와, 나도 면류관 썼네. 근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떨어져.
우와, 어, 정말 안 떨어지네. 어, 신기하다. 그래, 맛있지. 똑바로 내가 씌워줄게, 똑바로. 어, 옳지. 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그래. 근데요, 어, 이, 천국에선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어? 홈플러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다이소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저기 봐라. 어? 여기 생명수가로 보이지? 생명과. 예, 생명과. 저 생명과를 먹으면서 사는 거야. 저거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코로나도 안 걸려. 와, 아, 정말이에요? 그래. 배도 안 고파. 와. 근데, 어? 저기서 애들이 막 수영을 하다가 강물을 막 마셔요. 아이고, 들어오. 아니, 뭐가 들어와? 애들이요? 수영을 하다가요?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아니, 몰래 오줌 쌌잖아. 근데 그걸 먹으면은 오줌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아이, 더러워. 걱정하지 마. 왜요? 전국에서는 오줌을 안 싸요. 예? 똥도 안 싸요. 예? 전국에는 똥 오줌을 안 싸요. 와, 그럼 화장실도 없어요? 그럼. 와, 신기하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야. 네? 영원히가 뭐예요? 100년쯤 살아요? 아니, 더 많이.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 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만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럼 얼마나 오래 살아요? 잘 봐. 예.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지 왜? 그래. 영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자. 시작. 영.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자구나. 근데요, 이상해요. 뭐가? 그 아저씨는 왜 안 왔어요? 누군데? 우리 동네에 아주 부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아저씨가 안 보여요. 그 아저씨는 돈이 아주 많았어요. 전국은 돈만 타고 오는 게 아니야. 그 아저씨는 집이 아주 컸어요. 500평도 넘었어요. 전국은 집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외제차 탄다고 타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 그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요? 아유, 아주 나쁜 곳에 갔어. 어딘데요? 아주 끔찍한 곳이야. 어딘데요? 아유, 그 말해서 뭐하니? 가르쳐 주세요. 지옥 갔어? 예?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야, 우리 천국 구경이나 하자. 할아버지. 왜? 지옥 구경시켜주세요.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지옥 구경을 시켜달라 그래? 할아버지. 아니, 왜 안 돼? 천국을 구경해야지. 왜 지옥을 봐? 할아버지. 내 며느리가 어디 갔어? 내 며느리가 어디 갔어요?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할아버지, 그, 지옥 구경 5분만 시켜주세요.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 지옥 구경을 딱 5분만 시켜주겠어요. 아, 그 대신에 절대 이 다음에 지옥 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도 오늘 구경시켜줄 테니까 이 다음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예. 예. 자, 그럼 나 따라와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요, 제가 지옥 구경을 가게 됐거든요. 빨리 와요. 아,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어린이 여러분, 지옥이 과연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를 여러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빨리 와요. 잠깐만. 어린이 여러분, 제가 여기 천국에서 지옥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빨리 와요. 아니, 이제요. 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옥을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자, 과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콜라도 없고 레모네이드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햄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고파. 내가 너무 고파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나 있잖아. 이 지옥에서 나 살기 싫어요. 아, 지옥, 싫어요. 아, 지옥은 너무 싫어요. 지옥은 너무 싫어요, 지옥은. 저기 누구야? 아저씨! 아버님 아저씨! 아, 부자야, 잘 있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에 살 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너 그 기회를 다 놓쳤느니라. 네. 수많은 사람이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갔느냐고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난 천국에 있는지도 지옥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내 말을 들었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교회만 나왔어도, 꿈의 교회만 나왔어도 천국 갔을 텐데. 나 좀 구해줘. 나 목이 말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뜨려줘. 목이 말라.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지옥에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자, 우리 천국 구경이나 하러 가자. 예, 천국 구경하고 싶어요. 지옥은 너무 끔찍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예, 나 죽을 거야. 아주 많네요. 우리 다 같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죠? 네.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 이 정도가 아주 잘 봤어요.